주제는요, 도기한 협회장은 어떻게 해서 경매 전선에 뛰어들었나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초 무료반 같은 경우를 들을 때, 저의 어떤 경매 경험담들을 많이 궁금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오프라인 경매에서, 그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는 이제 저의 어떤 경매 성공, 사례를 책으로 썼던 게 있죠. 예, 그 책에서 아마 이제 제가 그 여담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좀 적기도 했었죠. 아, 이제 막그 경매 공부를 살살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이나 경매로 이미 몇 년간 투자를 해온 사람들이나 예, 경매로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 이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 보려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 모두 다 귀가 쫑긋 설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매 분야에서 저는 이미 자리를 잡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의 경험담을 직접 듣는 것은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요, 작년에 다른 사업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경매 투자로는 나름 성공했지만 한국 시장이 좁다란 것을 느낀 지는 꽤 됐죠. 몇년 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고 제 나이가 40 초반인데 앞으로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 지금까지 해왔던 단일 패턴의 경매만 꾸준히 할 것이냐? 뭐 중국 시장으로 또는 요즘에 이제 뭐그 동남아 쪽에 부동산도 뜨죠. 뭐 이런 쪽에도 각 나라마다 그 경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물론 경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최근 그 5년간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와중에도요, 비약적인 재산 증가를 이뤘습니다. 예, 해년마다 이렇게 그 크게 성장을 했죠. 제가 경매를 시작한 98년도에는요, 다들 기억하시는 IMF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대, 불패 신화가 깨졌다. 연일 TV에서 난리가 났었죠. 바로 그때 저는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98년에서 2013년까지면요, 횟수로는 15년 정도 걸리죠. IMF하고 경기 침체 최근에 그 5년간 이런 걸 합쳐보면은 한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한국은 부동산 불경기였습니다. 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불경기를 떠나서 호경기가 되면 경매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틀려버린 생각이죠. 저는 불경기 때 돈을 벌었습니다. 경매라는 속성이 원래 불경기 때더 강하게 빛을 발하죠. 한 가지 사업으로 10년 이상 성공하는 것은요,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경매 투자로 충분한 재산 증가와 나름대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리고 또제 이름으로 나온 책을 꾸준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개발한 민간 자격증 공경매사 시험도요, 여러 가지 그 어떤 대학이라든지 기술교육원 뭐 이런 데에서 단체에서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인터넷으로 전국 시험으로 이렇게 공경매사 시험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요즘에 그 공경매사 자격을 많이 따시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부동산 대학교에서 부동산 학과에서 외래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만약에요, 제가 경매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무슨 수로 지금의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할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경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책도 출판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요. 제가 지금 경매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는 게 5개 정도 되죠. 직접 관련된 건 3개고요. 나머지 2개는 약간 거리가 먼 듯해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래 부동산 변화하는 환경과 아울러서 대비해 놓은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죠. 우리가 마치 전자제품은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놓듯이 부동산 회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너무 자랑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사실은 이 얘기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의 모습을 얘기를 해야만 제가 어떻게 경매 전선에 뛰어들었는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실감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도기한의 회장은 어떻게 해서 경매 전선에 뛰어들었나에 대해서 이제 말해볼까요? 제가 경매를 시작할 당시에는요, 고시 공부를 하던 그 끝물이던 시절입니다. 저한테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고시 공부에 목을 매는 사람이 많죠. 당시 저는 한 20대 후반이었죠. 28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고시 낭인이나 폐인이 되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실제로 고시를 하다 보면요, 고시생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별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 되면 로또 맞듯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때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야 로스쿨 때문에 희소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조금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가요, 10대 때부터 저는 부자로 사는 것이 꿈이었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 도구를 좀 바꿨을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요, 조금 그 사람이 하는 재판이다 보니까 제가 당시 공부할 때 했던 갈등은 뭐냐면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한 유전무죄니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장난 아니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